네, 오늘의 건강 이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는데 방사능 오염수. 정말 그 최근에 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원장님 어떤 이슈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? 예. 지금 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됐지 않습니까? 이제 그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해 가지고 많은 이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이 됐잖아요. 근데 그게 누출된 양이 그 124만 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수영장 크기 한 500배 정도의 그 양이 누출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알프스라 그러는 그 다핵종 처리 시설을 가동을 하고 또는 그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하면서 얼음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뭐 누출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역부족이다 보니까 해수로다가 이것을 방류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그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해수에 이 30년이나 40년을 걸쳐서 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총량이 누적되는 거거든요. 그 해수에 이게 이제 흘려 보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캐나다나 그 미국의 서해안까지 도착을 하고 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까지 온다고 합니다. 얼마 전에는 뭐 그 세슘 농도가 한 5배 정도 넘는 우럭이 잡히고 네. 기형아 물고기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의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또 스트론늄 90 같은 이런 물질들은 그 공기나 음식을 네.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골수암이라든가 백혈암 또 갑상선 암 같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네. 그래서 그게 한 300년은 돼야지만 안정화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식탁에 이게 태평양을 타고선에 전부 다가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네. 상당한 피해를 보고 실제로 우리 건강에 특히 암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. 좀 우려가 됩니다. 물론 이제 삼중수소 같은 이런 이제 방사능 물질들은 조금 위험도는 떨어진다고 하지만요. 이거는 핵시설 처리로다가 이게 차단이 되지 않는 그래서 환경 파괴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방류 결정을 할 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알면서도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? 예, 그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데요. 예, 뭐 자국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환태평양에 있는 모든 국가들, 어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타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주는 조금 그 우려스러운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.